기도 올립시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 주시고 영광 받으시셨고 마음대로 정하셨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정하셨기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뒤에 줄을 서서 공짜로 큰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59장은 심판기에 최고의 악과 최고의를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모든 사람이 심판답했습니다. 각자가 고백, 자백한다 했어요. 심판대 앞에서 자백한다. 그럼 아담도 심판받았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의 최고 악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옆에 생명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십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족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뭐 심판의 대상인데 어떤 분이 대신 심판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뒤에 줄 서면 하나님이 야, 네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 갔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맡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잘났다고 뭐 교만하게 떠들 거 없어요. 율법이 잡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잡혀갔어요. 예수님 뒤에 줄 서면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형님이 부자야. 동생이 빚을 졌어. 그래서 빚쟁이한테 가서 내가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갚았으니까.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있어요. 19절에. 근데 무엇이 불만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속아서 그래요. 미혹받았어요. 마귀가 뱀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기도해 주셔. 하나님 저것이요 또 만날 죄만 짓습니다. 저것들 죄가 이렇게 많은 거 내가 맡았지요. 근데 에서는 모릅니다. 에서의 죄는 안 받았어요. 그 1절에서 15절까지는 멸망받을 야곱은 야곱인데 에서에게 가는 사람들 그 야곱이 둘이에요. 하받으려고 복받으려고. 그리고 환난시대도 예정이 있고요. 은혜시대도 예정이 있고 율법도 예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라고 율법에는 선민입니다. 이방은 뭐 국물도 없지요. 아무런 복이 뭐 하도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은혜를 택한 사람만 예수 믿죠. 율법으로 선택받아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 악이에요. 15절까지인데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못 이겨요. 싸움은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능력이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약해서 마태한테 침을 받고 또 미혹을 받고 잘 넘어져요. 그래도 성령님은 안 떠나시고 항상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 장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1절에서 5절은요 교회 나가도 불택한 사람들은 죄악을 생산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길인데요. 환난 시대는 이스라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13만 4천만 택했어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너무 큰 구원의 말씀이지만은 이거 먹고 변화받고 하늘로 갈 사람은 야곱의 집에 열두 지파에 1만 2천 명씩 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예, 죄졌어요. 인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같이 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엄한 율법으로 통치해도 인간은 달라붙이지 않아요. 고치지지 않아요. 자꾸 피해가고 속이고 외식하고 감추고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법을 바꾸었어요. 성령의 법으로 엄한 율법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법이 바뀌어졌으면 유대인들이 좋다고 감사했는데 오히려 반대해요. 예. 은혜로 탁한 못 받았어요. 은혜로 탁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오순절이죠. 2월절이죠.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혀요. 9가지 갈라디아 5장의 22절에 성령이 있어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열매가 맺혀져요. 그 마귀가 오면요. 잠시도 못 참아요. 막 화가 나서 막 대갈대로 구부러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이방인데 어떻게 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은 환난 시대도 선택한 사람은 세일이 눈에 딱 들어와요. 세일 조문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인이, 중앙재단이, 구의사가, 머리똘이, 예언의 등불이 앞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따라봤지만은 도무지 모르겠다. 구의사가 뭔지 학계사가 뭔지 그는 부태자든지 아니면 나중에 종족이 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요. 천사가 왔다가 가자 죽었네 갑니다. 예? 그건 안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그게 무슨 절이요? 유월절이요. 그 사탄이가 둘러싸요. 근데 성령이 딱 막아섰어요. 그래서 이 죄인 개수를 의인 만들려고 2000년 동안 역사 계시는 거예요. 고맙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용을 잡으려면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내 제자들을 택해서 14만 4천에게 건세를 줘서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 잡는 군대 수가 쳐야 되는데 도무지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강권 역사로 남종 여덟 개 신을 부주는데 그걸 갖다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에 가면은 조건 없이 강제로 끌어다가 건세를 주면 되는 것이죠. 암의 의사가 가다가 마필 잊어먹었어. 그래, 건달가 가다가 마필 주웠거든. 어허, 마필 주웠다고 마필 가지고 가서 고른에 가서 야 이놈 하면요 가짜 마필지만요 고른이 쩔쩔매는 거요. 예, 마필 건세 때문에 그런 식이 나요. 하나님 하늘 건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요. 야, 네가 좀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안 줘도 다락하는데 그냥 주는데 왜 못합니까?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따지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원죄도 자범죄도 막 죄 범벅이 돼서 막 죄통에 빠져 살아.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좀 돌리라고 야곱을 복중해서 아주 피덩어리를 다 택해놓고 끄집어내가지고 고난으로 인도하는 그 야곱의 도인데요. 복은 받았는데 사는 건 험악한 세월을 보내. 뭐 고난이 불먹어오고 뭐 가시가 찌르고 막 사탄이가 막 괴롭히고 막 잠도 못 잘 때 있고 막 육적으로 영적으로 막 고통을 받을 때 있어. 그것이만 하면은 포장을 하기를 고난으로 고난의 종류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속에는 예수의 보배가 있지만은 마귀가 몰라요. 마귀란 놈은요, 예수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용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지가 세상 임금줄 알고 뛰고 다니지만요, 용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요. 그 주인을 잘 만나고, 뱀의 뒤에 줄을 서느냐, 여자 후손의 뒤에 줄을 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택한 종이 있어요.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서, 삼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어느 법시대에 태어났든지 택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다듬어서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는 지금 특별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등불, 예언의 세일의 교훈은 왕 만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한 사람은 그건 불택자요. 억지로 데려와도 안 돼요. 들다라도요 가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로산 교회가 2000년 세워졌는데 알곡이나 죽정이나
이제 종말에 타장마다에 갈라지는데, 성신을 바꿔도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된다고 계시록 7장에 구원의 목록이잖아요. 그 입마대 사람들이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잖아요. 그들은 땅에서 처음 믿은 영배잖아요. 그들이 아마겟돈의 용을 잡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에 선다는 것은 세세 왕권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려면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에베레트 갔다 오면 소문이 납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갔다고 막 희구히 자랑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여자도 갔잖아요. 우리는 거긴 못 가요. 힘없어서 자빠져요. 근데 더 좋은 산이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성령이 데려가요. 그 순종하시면 돼. 순종 하나만 뭐 별 수 있으니까 매 맞아야 되지. 그래서 6천년 만에 맺어지는 천열매 만드는 것은 여기 59장 16절부터 나와요. 이게 최고 의입니다. 삼위일체 의인데요. 그러면 3절에요.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하였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악하게 살 때가 시험에 빠져서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응? 그래서 모세도 보여줬잖아요. 사촌들 고라당들이 응? 심지어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응? 그 길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공의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공의신데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지금입니다. 1958년부터 계시록 9장이 승치돼가지고 흑암이 나왔어요. 흑암에 취한 사람들이 오늘 KNCC, WCC들이 멸망의 길을 모르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WCC를 찬양하고 난리를 칩니다. 올라가지고 그게 해와가 뱀의 말 들으면은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이 나더라고. 그게 그때가 왔어요 지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종말을 전부터 보여줬어요. 보고도 뭔지 몰라요. 불태자는. 근데 택자는 금방 알아채래요. 금방 알아채래요. 이건 세상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진리 공부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가 뭐냐 할 때 빌라도가 이 세상에 로마의 총독이 돼가지고 예수님 보고 야 진리가 뭐고? 진리 앞에 서가지고 진리를 묻는다. 이 등신 바보야. 내 그때만 기사백이 다 되면서 나 진리가 내가 진리라. 학교에 예수님 쳐 올라와서 진리는 내가 진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빌라도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어요. 거미줄을 짜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했어요. 껑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껑병아리. 껑병아리. 껑이 암껑은 뭐라고 해요? 아투리. 그 수껌은 장기. 몰랐죠? 어이구 바보. 아니 살이 가면 껑이 많은데 껑도 암는 수는 분별 못해요? 장기는 아주 예뻐요. 꼬리가 좋고 머리가 아주 예뻐. 뭐 치장을 잘해서 왜 암도 미워하려고. 뭐 빗을 또 크고 알록달록 뭐 색채가 좋아요. 그런데 아투리는요 별로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보호색을 가졌어요. 풀색깔이야. 그래서 산에 가서 딱 뜨면 안 보여요. 앞에서도 안 보여요. 그 장기는 순간이죠. 꼬리를 들고 다 머리를 쳐박고 그래 금방 보여요. 그런데 계란을 부화시키면 분명히 병아리요. 공병아리 아니요. 암딱 닮았어. 그 독수리 알을 부화시키면 그 독수리 새끼야. 그 마귀 새끼를 키우면 마귀야. 그리고 예수님 새끼를 키우면 예수야.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거미줄 짰어요. 그 알을 먹으면 죽어요. 그 알이 밟힌 적 독사가 나와요. 오늘 공산주의는 독사 새끼요. 저것들은 아마겟돈 가서 전부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란 때 불태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읽어보니 보이죠? 아 북한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 가는 길이 KNC 가는 길이 여기 나왔네. 저것들은 반대로 가네 반대로.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저것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쓴 걸 보고 달닥하네. 어둠을 보고 빛이락하네. 악을 보고 선하다하네. 하나님 미리 앞질러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고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죠? 6절은요. 제약의 사상인데 협상사상. 1절에서 5절은 제약을 생산하고 제약의 사상이 발전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그 짰다는 것은 배를 짰다. 오대입을 엮고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더니 잘못된 교회 갔다. 신앙생활 잘못했다. 설교를 잘못 들었다. 쓴물을 단물로 먹었다. 반대로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자, 그렇게 순종해야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귀가 옷을 줬어요. 마귀가 무슨 옷? 붉은 옷을 줬어요. 자주 옷을 줬어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오죠. 근데 금잔을 들었어요.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에요. 이 교회가 바벨교회요. 음녀교회요. 그래서 저들은 평생 목회하고 교회를 다녀도 옷을 잘못 만들었어요. 자주 옷을 만들었어요. 세마포를 만들지 못했어요. 세마포는 예수님이 만들어 입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순종을 안 해요. 다시 예언하라 하면 예예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다시 예언을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시 예언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저기 상도동 가면 그 다시 예언 가신 분이 있다 그거 배우러 가면요. 아이고 내가 장로교 1등 장로교 내가 대표 목사인데 그 이단에 가서 배우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면 넌나못 만나니 그만 돌아가. 그러겠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고인데 예수님이 바울을 택해서 야, 너 이제 율법 벗어던지고 십자가 전에 했대요. 유대인들이 지금 귀신들을 미쳐가지고 나세 이단 연병캐서라고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 못 믿어요. 믿을 사람 믿는 것이요. 진리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공상당도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어요. 그 자기를 가리울 수 없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선에는 강포한 행실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악이 있어. 그래서 목사들께도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막 중상모략하고 목사들도 총회장 투표할 때요 막 돈을 줍니다. 한푼 찍어주세요. 그 나도 몰랐는데 내 조카님이 장로장을 여시고 해. 그때 여름에 갔더니만요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해요. 장로들이 와서 야너왜 얼마 받았냐? 난 30만 원 받았다. 니는 나도 똑같이 주네고 막 봉투 갔더라. 내가 물어봤지 그 뭐니 내가 걔 우리 그 총회장 선거할 때좀 한잔 먹었죠. 야 썩었다. 썩었어. 쟤들끼리 웃어요. 뭘 썩어요? 아저씨 주문 받는 거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는요 투표해요. 투표. 그거 하지 말자. 선거하지 말자. 부정이 많다. 이 세상 국회의원 선거 같아. 국회의원은 30만 원 줍니다. 5만 원 주지. 10만 원 주지. 그 표가 그렇게 귀한 같아. 그러니까 그 행실이 그들 행함이 뭐냐면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자기를 높이는 거.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뭐 한기총 회장이나 뭐 KS 회장이 전부요 다 타버론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에 도와주자 한국이 하나 장득 하나가 돼야 된다. 전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에케밀카로 가는 거예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문이 증거하는데 실제 그 발언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순교자들을 정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순교자 편에 선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상은 지각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야곱은 야곱인데 하바드 야곱은 세상에 속해서 WCC 속해서 프리메이션에 속해서 솔로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교훈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다 마귀한테 넘어졌어요. 구약시대에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넘어져도 가서 일으켜서 데려와요. 삼손같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그래서 구원의 족보에다 끼워줬어요. 그것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세상에도 부자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죠. 또 궁녀들이 임금님이 야너 오늘 밤에 이리 와 하면요 하룻밤 종일 나가더라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나갑니다. 그 대하단을 봤죠. 육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많은 죄인들 중에 예수님이 너, 나와.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게 이제 은혜로 저쪽에서 된 것이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9절은요, 흑암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뱀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흑암으로 떨어집니다.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그 공평과 의가 없지요. 마귀 따라갔으니까. 아담 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이제 12달란 5개월 되면요. 앞이 캄캄할겁니다. 이제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눈은 있는데 안 보여. 당당공사야.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귀머거리가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그들이 육신의 눈 밝아도 새일을 못 본다야. 내가 새일을 높이고 이 교훈을 가지고 새시대 갈라하는데 이것들이 새일을 반대하네. 그래서 교회 심판, 강단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께서 멀도다. 어디? 이게 계시록 11장의 성전 방마당 측량받지 못하면, 구의사 재단에 인을 가지지 못하면, 예? 학회에서 이장에 뒤집어 풀때 만국 보비 오시는데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영광보다 크다. 그렇게 스룹바벨 영광, 재단의 영광, 머리돌 영광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이 마귀만 따라가다 보니까요, 자꾸 선지서를 반대하고 선지를 죽이고 세일을 반대하고 세일통을 이단시하고 아주 이단으로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탄명하니 현대 종교에서는 세일과 이단했고 이단에 붙여놨어요. 이단 아닌데 물론 이단도 많아요. 근데 이단 아닌 이단이 있어요. 바울사도 이단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단 취급했어요. 예수는 이단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를 이단 개수했겠어요. 나사렛 동네 예수 연병 개수 그 지금 세일이 이단 아닙니다. 근데 저것들은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뭘못 봐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못 받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 은혜 때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환난 때 가서 버림당하고 우리 못난 이들은 환난 때 종으로 택해 쓰시니까 감사를 100번 드려야 되죠. 지옥까지 마땅한데 은혜도 공짜로 주고 왕권도 공짜로 주는데 뭐 입이 쑥 나옵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런 발자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우리는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예수님이 가로막아 썼어요. 응?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봐. 고백해.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걔 택해서 구원시켜놨어요. 걔한테 묻지 말고 내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저 우상한 거예요. 가시가 안 쓰고 못 받고 아버지 죄가 진 죄요.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죄 손으로 진죄 그냥 넘겨서 내한테로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서 죄 짓고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의 은혜라게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죄만 짓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만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죄가 안 보인다. 그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야곱의 허물이 깨끗해졌네. 예레미야 31장에도 네 죄가 구름같이 사라졌네. 안개같이 어찌된 연고뇨? 아이고 그 새언약이지요. 새언약. 근데 이 몸이 썩을 몸에도 변화되며 아유 이 새일 창조지요. 그게 예레미야 몇 장에서요? 몇 장? 31장. 그 이집으로만 되지. 누구한테 막 하면 딱 되지. 일단이야 새일 창조, 새언약 창조. 그래서 영도 육도 살잖아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이것이 한랑시대 망할 사람. 한랑시대 망할 사람. 그래서 사탄의 종들은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 보면요 인간에게 우승한 사람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요. 그래서 요셉이 환난을 근심찮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의 순교자 편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종기 좋았고 마귀 말 듣고 타월론으로 이르론으로 가는데 오직 예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참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 이방 종교도 빛이 돼요. 불교도 구원이 있어요. 알라신도 예수와 똑같아요. 그 조용기 목사 소리거든요. 그걸 자랑 삼아서 자기 홍보국에다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 그리고 인터넷 올렸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춤배타주 날 사랑하라고. 그 보통 사람 봐도 몰라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 잘못될까 하나님 버릴까? 에이고 아담도 그랬어. 새시대 못 가요 아담도. 그조 목사 새시대 못가 얘기 안 하면 왜요? 버렸어. 버린 증거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그 사상 제약의 사상이란 것은
66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결론에 가서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소유와 사상이 잘 된다. 그래서 열적으로 모아가지고 내가 세일을 선전하고 내가 보장이 않게 할 것이다. 해서요. 그래서 한란시대 백한종들은 5개월에 다 나오는 거요. 그래 이사야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내가 했잖느냐. 나 여호와라. 대처에도 나요. 나중기실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럼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정한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야 선지들이 하나님 보냈거든요.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으면 말씀이 없어진 것 같더니 말씀은 책에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그 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마귀는 쏘갔지요. 마귀같이 등식이 없어요. 시큰이라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같이 바보가 없어. 김일성이 그런 바보가 없어. 시큰 사람 죽이고 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무솔린도.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같이 맞아 죽으면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맞아 죽을 준비 잘 하세요. 그 누가 때리가도 때리지면 이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놀랐네요. 이 사람 변했다고 옛날로 다르다게 옛날에 그렇게 막 하지만 지금 욕하면요. 때리라 하면요.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사상 무장 신앙 무장이란 말이요. 그럼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 태어났는데 에서가요. 사냥하고 들여가서 헤매다가요. 집에 오니까요. 배가 실죽해가지고 배고프다. 근데 뭐 냄새가 엄청 좋은 냄새가 나 무슨 파죽 냄새가나.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거기 동생이 파죽을 끓이고 있어. 동생아 나 지금 힘이 곤비하거든 쓰러지겠어. 좀 배고파서 그렇게 너 그 한 그릇 좀 줄래? 붉은 죽을 나 좀 줘. 그때 야곱은 때는 났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걸 부리면서 형님 뭐 큰 소태 내고 두 사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형님 그 장자명분 내한테 주세요. 손가락 걸어요. 그 배고픈 분들이 딱 봐가지고 장자가 뭐요? 그래서 찍었어 드랭을. 그래 파죽 먹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넘어갔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요. 에서는 장자 그 장자 명분을 감당을 못해요. 버림받은 사람은 성경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구원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커 쓰고는 마귀가 야 너 갈 데 없지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르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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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자요. 시커 쓰임 받고도 예수가 버린 이렇게 자살에 치고 갔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6절에 바울은 성령을 받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부러워하라. 그래 구약의 거울이 된 거예요. 에서같이 가인같이 하지마 하지마. 오늘 기독교 안에 17억이라는 사람들이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고 세일을 꿀같이 먹고 모든 예언의 뜻부를 밝혀서 16건의 연속 계시록과 증거 맞추면 13마사치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이제 하실 말씀은 16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고 의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악은 마귀 따라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같이 안 택한 사람은 가고 야곱같이 택한 사람은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신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때가 묻고 옷이 더러워지고 행위가 잘못돼 죄도 짓고 넘어지고 그래도 주인이 좋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양도요 목자 잘 만나면 살이 동동해요. 응? 나쁜 목자 만나면요 양가도록 그치 혼자 잠자 양이 먹든지 마든지. 근데 착한 양은요 착한 목자는 자기에 맡겨진 양이 배고플까봐 목마를까봐 항상 양을 따라다니면서 처장으로 데려가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마셔 이렇게 합니다잉. 그럼 우리 예수님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줬잖아요.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 예수님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양을 내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양도 지것이 아니고 목자다니기 때문에 이리 오면은 도망친다. 양을 버리고 그 예수밖에 다 마귀 때 그 거짓 목자 세일 모르는 거짓 목자 은혜 시대는 새 언약으로 설교해야 참 목자 예수님 보낸 목자
율법을 전하면 예수가 안 보낸 목자. 그럼 지금은 다시 연하면 예수가 보낸 참 목자. 다시 반대하면 예수가 안 보낸 거짓 목자. 그래서 세일을 물어보면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돼. 세일. 세일이 희금석이야. 이게 진짜 금인지 불변색인지 부석에 들어가면 알아요. 그렇듯이 세일이 예, 나갈 때에 박수치면 진짜고 반대하면 가짜다 그 말이죠. 15절에 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지금 성실이 없어요. 58년부터 그 53년이 됐어요. 2010년도 성실이 없어졌어요. 왜요? 우주경에서 연기가 나가서 해와 공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예, 해와 공기는 은혜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둠이 가려지니까요. 그만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취했기 때문에. 흑암에 빠졌다. 미혹에 빠졌다. 그래 마태 24장 10절에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말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속지 말라. 내가 준 이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고 견디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도 주고 계시록 주시고 이사야 줬는데 이거 마지막 때 양식을 못 먹으면은 마귀를 못 피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래서 13, 14명은 결국은 3일반 죽었다 하늘로 가야 돼요. 탈취를 당해 마귀가 뺏어가. 마귀가 생명을 뺏어가 죽이는 거예요. 그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렇죠. 탈취 우리 생명을 뺏어가 마귀가. 아벨도 뺏어갔어요. 뺏겨서. 아벨의 생명을 가인이가 뺏어갔어요.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우리 죽체 목사님 생명을 일본 놈이 뺏어갔어요. 일본 신자 참배가. 일본 마귀가. 근데 홍태키는 잘하고 안 뺏겼어. 근데 예수님 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상승판 하나님 모른다 켜요. 야, 근데 하나님 몇 분이냐? 하나님 법으로는 한 부지만요. 때로는 둘도 되지요. 너 왜 행세소설한 게 지금? 왜 허설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죽어도 한 분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되었구만 그래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 16절에 자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예수 오시는 건데요. 우리 형님 우리 구원자 목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무슨 사람 땅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죄진 아담의 후손들이요. 사람도 없어요.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그 이번에 뭐요. 중재는 이쪽 저쪽을 결합시키는 복도방 그 중매자 인도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담에 박혔는데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중보 그 중재 땅에 중재자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중재하러 왔어요. 이상이 여기 있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가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작정대로 유월절량으로 오순절의 성령으로 초막기를 성부세일로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 되지.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의를 우리한테 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의, 하나님은 독생자 의를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호신경이 3번에 가보시지요. 완전 무장 철장건세.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이게 철장건세 종말의 육체 구원 초막절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일곱 명의 역사로 제가 이 말씀을 한 40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잊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제가 그때 한 18살쯤 되는 것 같아요. 19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탈제교회에 저 오상진이라는 전도사가 우리 교회로 장가를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차가교회 왔어. 차가집에. 근데 설교를 시켰어. 근데 이 말씀 설교했어요. 16절부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눈물을 촥촥촥 흘리면서 설교하 교인이 다 울었어요. 그런 눈물 많은 또 전도사 처음 봤어요. 얼마나 울면서 막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근데 1절부터 읽잖아요. 1절은 모르고 16절만 읽게 되는 거예요. 막 십자가 읽어놓고 사복음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아마 처음에 성령 받고 처음에 체험한 같아. 막 열이 막 펄펄 나. 막 하루 같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정형 목사 부친이야. 알았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 하나 나왔어. 근데 합동해서 장로교 잘하는데 그러면 흑암이도 괜히 앞에 안 보여. 걔도 걔는 동생이잖아.
고정동 씨가 안 보여. 그렇게 허술한 거야. 내가 체급은 해도 답도 안 해. 일 안 났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좋지만요. 은혜 못 받으면 율법은 끝이야.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이 율법 주시고는 당신이 신이 왔거든. 야, 이제 나 따라와. 지 알아서 율법은 죄만 지적해. 너 무슨 죄 지었지? 너 죄가 613가지야. 그 간추리면 십계명이야. 그 간추리면 사랑인데 너 사랑 못하잖아. 넌 유머리지. 너 사랑 못하지. 없어요. 그럼 나 따라와. 그래서 성령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 사랑의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우리 속에 사랑이 많지를 못해. 조금의 사랑의 꿀밤만 해. 그쵸? 꽉 차면 좋은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사랑 없어서 책망 받았지. 야, 빨리 사랑 차라. 어디 갔다 버렸어. 오늘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어. 최고 개인주의, 자기주의, 미혹주의.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내가 뜨겁게 들었기 때문에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산 살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한 5살 많은 거야. 원로 목사지. 근데 이 말씀을 그때 전할 때, 난 그때 나이 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명이 들었든지 사람이 없으면 보시면 그래서 주님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충재정심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근데 주님이 한 번 오신 게 아니고 두 번 오신다니까요.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민족도, 세계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철장 권세, 하나님의 인으로 또 피를 믿는 종들에게 인을 또 쳐서 숫자를 채워서 시원산에 세워놓고, 아버지, 이제 열매 다 맺혔습니다. 농사 잘 쳤습니다. 시아를 보세요. 뭐, 시아를 보나 마나 니가 했으니 맞겠지. 14만 4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 이 지구촌에서 6천년 만에 14만 4천 천열매 맺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니가 좀 하라고. 이거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야, 몸만 비리 조금은.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몸도 피곤해요. 그 피곤해도 그 있는 그대로 좀 빌어줘봐. 내가 그 혼자서 피곤도 없애고 입술에 지혜도 주고 변론도 줘서 쓸 테니까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따라해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극이사 41장 2절 동방사람 나간다. 누구같이 고레스같이 나간다. 파멸을 박살낸다. 동방 독수리 나간다. 동방의 세일 나간다.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런 사실을 여기 16절 이하를 첫 번째 십자가만 알고 그 다음 모른다면요 영혼밖에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 더 있어. 뭐냐? 다시 예언. 자, 모든 사람이 1절에서 15절 악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남아서 세일 교훈으로 16절 이하를 가서 동방에 세일을 구하고 60장같이 빛을 바라고 열방 재물이 동방에 오고 하나님 자랑하고 초막절에 할렐루야 천년매 맺고 영광 돌리고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우리 여신을 모시고 신랑 신부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았다. 공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그러면 세일의 의 또 구원을 그 머리에 썼다 그랬어요. 구원을 그 머리에 썼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썼다. 보수로 속옷을 삼았다. 투구를 썼다. 완전 무장이요. 갑옷을 입었다 이죠. 열심을 또 입었다. 겉옷으로. 그러니까 철장의세를 가진 종은 완전 승리하시기 때문에 마귀 때들이 손을 못 댄다. 그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렇게 우리 행위를 보면요 주님 앞에 못 써요. 그 주님이 피로 발라줬어요. 2월절로 그 다음에 세일의 교훈으로 새겨줘서 하루의 재가를 제했어요. 25장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앴어요.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재앙을 하루의 재하리라. 우리 행위들은요 주님 앞에 못 써요. 더러워서요. 주님이 우리를 신창조했어요.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인간으로는 못 피해요.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누가 대신 걸머주고 가야 되지? 그냥 두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재자로 중보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성신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 새겨 주시고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시고 그러면 이 역사가 어디서 나느냐 할 때 동방에서 동방에서 이미 24장에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25장 이 동방산에서 포도주 준다. 41장 2절에 동방사람 나간다. 보여줄 때는 구약골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수류바벨 재단. 그래서 19절은요 재해가를 떠나는 자에게 재림 주고 오시는데 서방에서 서방 맞아요? 서방 반대쪽은 동방이지. 여긴 어디요? 이건 동방이지. 그 미국 어디요? 서방이지.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루하겠고
서방 사람들은 십자가를 먼저 믿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으로. 그 로마에서 피박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가 유럽을 돌았어요. 대서양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복음이 왔어요. 125년 전에. 그러면 한국은 이제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사명은 유다 사명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 민족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패되면은 다시 강을 건너 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13장에 큰 물가에 배들을 묻어 뒀더니 썩었더라. 그 구약 유다가 썩었어요. 70년 동안. 그와 같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일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가다가 놓쳐버리면은 그렇게 몸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방에 예언의 등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두루로 떠요. 해돋는 편에서는 해돋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돋아요. 우리나라도 강릉 중에서 해돋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정월 초하는 날 햇빛 먼저 보자고 정동진에 갑니다.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태양군 닫고 뭐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게 태양이야? 하나님의 해지. 하나님 해를 봐야 되지. 그 물질 해를 봐서 못합니까? 태양이 뭐 은혜를 줍니까? 뭐 구원을 줍니까? 그 모르니까. 그 태양, 햇님, 달님. 그 님자 붙이면 돼요. 피조물의 님자, 소나무님, 응? 뭐, 느트라블님, 뭐, 돌님 하면 돼요. 그 피조물을. 우리보다 더 낮아. 그 하나님만 님자 붙여. 예수님. 예수님 했는 유대들, 예수야. 금방 지금 니가 나보고 예수야. 예수님 해야 되지. 그래서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할 것은 무슨 영광? 세일 창조. 이날까지 못 보던 동방 역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일곱 명 철장근 새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이게 동방의 다시 연 철장근 새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 스가랴 사장의 머리돌 다림줄. 이날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깜짝 놀랄 역사. 마귀가 소멸되는 역사. 포로된 양떼를 구원하고 종들을 살리는 역사. 이 세일 창조. 그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결론인데요. 구속자가, 자, 구속자가 예수님이죠. 시온에 임하며. 어떤 시온? 등불 켜진 방. 그게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요. 야곱 중에, 야곱에게 다 가잖아요. 야곱 중에 계시록 7장에 입 맞은 13만 4천 명에게만 주님 오신다. 그럼 입 못 맞으면 못 만난다. 입이 뭔데? 예언서를 듣는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킨다. 따라간다. 그것이 재림주 만나는 방법이다. 그 말아요. 그게 교회에 안 나오면 못 듣잖아요. 집에서 많이 읽어도. 그럼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집에서 읽을 줄 알아요? 안 읽어요. 안 읽어. 물어보세요. 너 요새 성경 많이 보냐? 아이고 더워서 뭐 숨도 잘 못 쉬겠다. 그렇게 통독도 하고 교회도 쫓아나오고 그 사람이 여기 살아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나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치면 그 죄는 자범죄고 여기 죄가는 몸이 구원받는 몸의 구원 변화죄. 그렇게 원죄를 주님이 없애주려고 주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아버지 땅에 될 일은 유월절은 다 끝났어요. 갑니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갔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에 책을 큰 걸 가지고 계시는데 안 밖으로 기록이 되는데 도장 읽을 때 시켜서 그걸 가주시면서 야 예수야 네가 유월절을 끝냈지 그 다음에 성신 보내라잉 성신 보내고 오순절 보내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책대로 심판하라고 책을 줘서요 말라고 심판의 책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책 받았죠. 그 하늘 본부께서 난리 났죠. 내 생물 이스라 장로 만물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피로 싸서 하나님께 사람들 백성과 재량을 사서 그런데 땅에서 왕국이 오는데 이 책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노래 불렀다고 그 계시록 5장 7절 8절 9절 말씀. 그래서 계시록 5장이 인권인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룰 책. 근데 6장에 인을 대보니 흰말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는 사복음서에 유월절로 이겼고 또 이기는 것은 앞으로 재림 때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두 번째 이기는 기독교 종말의 대적인데
불금마가 손잡고 협상한 것이 정황식만. 그 건물만 토가다가 불금마이 정황식 나오니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흙이 철한테 깨졌다. 그래 철이 득세했는데 공중에 뜬 돌이 흰말이 건세를 받고 철을 때리니 손막전에 철이 우상이 없어지고 돌만 태산이 되더라 그 말아요. 얼마나 명백한 사실입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들고 다니지 빈등이요. 그래서 계시록은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 계시록 뭐 갇힌 사람 여러 번 있습니다. 한국도요. 다 가짜입니다. 자기 연구해서 사람들 지식으로 맞춰놨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석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재단이에요. 야곱 중에 재가를 떠나는 자께 이 말이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의 아브라함에서 언약이에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신이 성령이에요.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 14만 4천 입에다가 하나님 이 세일의 말씀을 줬어요. 좌우에 날선 검같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게 에스겔 24장에 37장에 다윗이가 목자고 다윗이가 왕이 되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자자손손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응? 여호와의 말씀이다. 해놓고 그럼 동방 역사를 여기 19절에서 간단히 말씀했는데 다시 이어서 60장에 영광의 새나라. 영광의 새나라가 유다 선지국가 대한민국의 5개월에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60장 같이 빛이 밝아졌다. 그러면 서방의 사람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배로 싣고 오고 비행기로 싣고 오고 그래서 너를 안 섬기면은 내가 멸망을 시켰다. 파멸을. 그래 60장 12절에 너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옆에. 그 아람이가 그 열매를 먹었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아담은 창조를 받았대. 불완전하게 창조를 받았어요. 성경이 있어요. 아담의 창조가 신같이 창조했다면요. 실수 안 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렇게 미완성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뱀을 갖다 붙였어요. 뱀아, 네가 아담 넘어뜨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조치를 해드릴게. 그게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죄 안 지면 신이 있죠. 죄 안 지면 예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가가 있었는데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몸소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6장에 야 너 못했다 만나 먹었지 죽었지 내가 만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수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 있어요. 심판책도 있어요. 백보자 심판받을 때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원히 산다. 예수가 생명나무요. 생명을 주는 나무다 말이요. 혹은 감나무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찬사 가잖아요. 성만찬 예수 떡을 기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다시 연의 말씀을 증거 마친 데는 큰 전쟁이요. 마귀는 막 우리한테 막 압력을 줍니다. 어? 영적으로 막 괴롭힙니다. 육적으로도 반대합니다. 그러기 야곱이 미약해서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내가 잠시 버려서 끝까지 참어 이 대적은 때가 되면 경각간에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려 다 미문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모든 원망을 삼아도 야곱이 이제 회복되면은 다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이사야 29장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봅시다. 13장 성가 봅시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에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그는 푼 심판이 달인 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다.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이 달인 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건 채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열정 책선이 승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승교응답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은은 푸는 심판을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름 영광을 위하여 죄 많은 저희들을 말세 종으로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우리 주변에 사탄의 가진을 치고 대적하지만 두려워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깨닫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이 우리를 찔려 죽이지만 3일 밤에 죽으면 생기받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목숨 바쳐 싸우는 순교 동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